근데 저기 있잖아, 그런 주로 이렇게 뮤지컬 쪽에서도 약간 좀 음산한 작품들이 아주 강하더만요. 네. 네. 어떤 작품들이었죠 그동안? 뭐 데스노트, 드라큘라. 진짜네? 네, 네, 이런 작품들 많이 했고 드라마는 뭐 호텔 델루나 대박 부동산 뭐 이런 귀신들이 좀 나오는데. 그러네 그러네. 그러면 궁금하게 귀신이 있다고 믿습니까? 믿지 않습니다. 지금 인중에 땀 나는데 무슨 소리야? 그럴 것 쪽이네. 그럼 뮤지컬 하다가 귀신을 본 적이나 느낀 적이나 이런 적도 아예 없으세요? 사실 저는 본 적은 없는데 그 귀신들이 음악을 되게 좋아한다고 해서. 맞아요. 특히나 이제 많이 예, 리허설할 때 뭐 객석에 아무도 없는데 뭐 아는 동생이 리허설 하다가 끝나고 나서 형, 나 객석 2층에 긴 머리 하얀색 귀신을 봤어. 뭐 이런 경우는 있었어요. 진짜 있구나. 들으면은 있을 것 같다는 생각 안 드세요?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야, 너 몸이 허해져서 그래. 아~ 야, 소주 먹어라. 진짜 선배님입니다. 몸이 허해져서 그래. 아니, 어쨌든 그게 아니라 이제 사실 자기가 안 봤으니까 네네네. 그걸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. 맞습니다.